영어 잘하는 사람은 쉬운 영어를 하죠. 해커스톡! 쉬운 영어가 자동발사! 자동발사 영어!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자나깨나 영어 공부만 생각하는 윤토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나깨나 영어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드릴까 고민하는 로이입니다. 네, 그리고 케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방송 복습 좀 하고 갈까요?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데이 17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같이 나는 뭐뭐 하면 안 돼. 이거를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나는 뭐뭐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아, shouldn't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된다고. 네,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I shouldn't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나는 뭐뭐 하면 안 돼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말하면 안 돼. 이건 어떻게 했었죠? I shouldn't talk. 그렇죠. I shouldn't talk. I shouldn't talk. I shouldn't talk. I shouldn't talk. 그럼 나는 술 마시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술 마시면 안 돼. I shouldn't drink. 그렇죠. I shouldn't drink. I shouldn't drink. 그러면 나는 그걸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안 돼. I shouldn't eat that. 그렇죠. eat that이 그걸 먹다니까. I shouldn't eat that 하시면은 나는 그걸 먹으면 안 돼. 그렇죠. 해 볼게요. I shouldn't eat that. I shouldn't eat that. I shouldn't eat that. I shouldn't eat that.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가면 안 돼. 이거는요? I shouldn't go there. 그렇죠. I shouldn't go there. I shouldn't go there. I shouldn't go there. I shouldn't go there. 네, 이제 입이 기억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데이 18 소개로 넘어갈게요. 네, 데이 18이죠. 네. 네, 오늘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2페이지 펼치시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해독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독극장. 오늘까지 꼭 끝낼 거라는. 이건 나와의 약속이라는. 밤을 새서라도 나는 이걸 끝내야만 해. I must finish this. 네, 우리 오덕영호에 걸맞는 오덕 케빈 씨가 연기를 보여주셨네요. 오덕 아니라는. 깜찍하네요. 깜찍하네. 저도 알아요. 깜찍한 거. 네. 근데 뭐를 이렇게 끝내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제가 상황극인데 프라모델 만드는 거 끝내는 그런 상황극이었어요. 그래, 프라모델 만들라고 오늘까지 끝낼 거야. 아니, 이거 끝내야만 해. 그쵸.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네. 우리 오덕 씨가 나는 이걸 끝내야만 해 라는 표현으로 I must finish this. I must finish this라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학습은 must를 넣어서 나는 뭐뭐 해야만 해 라는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문장에다가 중간에 must 가운데 넣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 must 뭐뭐 하면은 나는 뭐뭐 해야만 해. 뭐 you must 뭐뭐 너는 뭐뭐 해야만 해. 뭐 이런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을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아침을 먹다가 eat breakfast니까 그쵸? I must eat breakfast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I must eat breakfast. I must eat breakfast. I must eat breakfast. I must eat breakfast. 네, 그러면은 오늘 배울 문장을 좀 입으로 기억해볼게요. 자, 윤토끼 씨. 네. 오늘 대표 문장은 나는 이걸 끝내야 한다는 뭐 이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끝내야만 해가 아니라 나는 이걸 끝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 끝내다가 finish니까 이거는 this고. 그러면은 I finish this. 그렇죠. 사람 I, 행동 finish. 그다음에 I finish this라고 하면 딱 연결이 되는데 오늘 대표 문장처럼 만들려면은 나는 이걸 끝내야만 해라고 약간 의무감을 약간 섞어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미 힌트를 드렸지만 must를 집어넣어서 I must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I must finish this. 그렇죠. I must로 시작을 해서 I must finish this 라고 하시면은 나는 이걸 끝내야만 해라고 확실한 의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몇 번 같이 말을 해볼게요. I must finis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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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should가 그냥 뭐뭐 해야 해라는 당위성의 문제라면은 약간 권고 정도지. 그렇죠. 뭐 하면 더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면은 must는 꼭 해야 되는 거. 의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진짜. 무조건. 무조건. 들었다가 생각나는데 네. 아무튼 하지 마. 안 부르려고.
예, should와 must의 차이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윤토크 씨 혹시 그러면 나는 뭐뭐 해야만 해? 꼭 해야만 해? 이런 문제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아, 넌 꼭 질문을 해야만 해. 와, 응용력 장난 아니다. 개그맨 하시지 그냥. 멋있는 의미가 확 와닿네요. 저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저 요즘 너무 쉬고 싶은데 나는 휴가를 가야만 해. 그치. 이런 거. 알고 싶어요.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네. 가야 하는 그런 거죠? 뭐 회사 상관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떠날 거야. 난 떠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되게 저도 하고 싶은 그런 말인데 진짜 하고 싶겠다.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지금. 자, 그럼 아무튼 나는 뭐뭐 해야만 해라고 지금 말하는 건 완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I must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휴가 가다라는 그런 표현만 알면 딱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휴가 가다는 영어로 뭐죠, 로이 씨? 가다 휴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가다가 뭐죠? 고. 고죠. 휴가. 휴가 아세요? 네. 베케이션. 그쵸, 베케이션. 방학. 휴가. 방학. 이런 거 베케이션. 그럼 고 베케이션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고 베케이션이라고 안 하고 go on vacation 할게요. 더 많이 쓰거든요. go on vacation. 아무튼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면은 go on vacation, 휴가 가다. 이렇게 한 번에 통째로 입이 기억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네. 끊어서 한 번 더 발음해주세요. go on vacation. 그렇죠. 네, go on vacation입니다. go on vacation. 네. 자, 그러면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윤두키 씨. 네. 나는 휴가를 가야만 해. 그 필요한 단어들이. 그러면 I must로 시작을 해서 네. 뭐라고 하죠? I must. Go on vacation. 그렇죠. I must go on vacation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몇 번 같이 해볼게요. I must go on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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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은 저희끼리 하는 문장들은 다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교재에 있는 문장들로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또 센스 있게 임팩트 있는 네 개의 표현만 제가 딱 뽑아왔어요. 오늘도 이것만 가지고 같이 입으로 좀 기억을 해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 가야만 해. 두 번째는 기다려야만 해. 세 번째는 우리 다 똑같은데 돈을 벌어야만 해. 네 번째는 그 사실을 말해야만 해.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거는 나는 가야만 해 이거예요. 나는 가야만 해. 집에요? 집일 수도 있고요. 뭐 휴가일 수도 있고. 네. 뭐, 어디 가야 되지? 뭐 어디든 다 좋아. 가기만 하면 좋아. 자, 그러면은 회사로 돌아가야 돼. 아, 진짜 센스 없다. 진짜 패고 싶다 이건 좀 약간. 네. 자, 우선 가다 우리 아까도 했던 것 같은데 휴가 가다 할 때 그 가다 똑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 고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필요한 표현은 I must 이거 계속 쓴다고 했었으니까 합치면 뭐가 되죠? I must go. 그렇죠. I must go가 됩니다. I mus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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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가야만 해라고 난 진짜 무조건 가야 해. 그럴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자, 두 번째로는 나는 기다려야만 해라는 표현을 좀 해볼게요. 기다려야만 해. 기다리다. 뭐죠? 로이 씨? 도끼 씨? 침을 뱉으세요, 마이크에. 왜 토스예요? 기다리다. 웨이트요. 웨이트요? 웨이트. 웨이트. 몸무게 할 때 그 웨이트 말고. 네. 아, 왜냐면 발음이 똑같아서. W-E-I-G-H-T가 몸무게 웨이트. 기다리다 웨이트는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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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I must 뒤에다가 기다리다라는 그 웨이트를 붙이기만 하면은 난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의무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한번 말해보실래요? I mus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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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번째로는 나는 돈을 벌어야만 해. 너는 돈을 벌어야만 해. 우리는 돈을 벌어야만 해. 그만해 이제 슬프니까. 그만해. 슬퍼요. 그만해. 네. 해주시죠. 자, 돈을 벌어야만 해라는 문장인데요. 돈을 벌다라고 할 때 그 벌다가 영어로 뭔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벌다.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earn이라는 단어를 써요. earn. 획득하다. 그렇죠. 얻다. 얻다라는 원래 그 표현인데 우리가 earn 다음에 돈을 의미하는 money를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earn money라고 하면은 돈을 벌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그 표현을 써서 I must 뒤에 그걸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I must. I must earn money. 그렇죠. I must earn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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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arn money. Earn money. 네, 녹은 머니 아니고 earn money. 그만해, 그만 쳐, 그만 쳐다봐. 댓글을 못 해주겠어. 아니 이렇게 충격적인 뭔가 해야 청취자분들 기억나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믿어주세요. 결백해요, 저는. 아니, 뭔가 드립으로 받아쳐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쳐줘야 되지? 네. 이런 거 좀 살리기 힘드니까. 자, 네 번째. 나는 그 사실을 말해야만 해. 이걸 좀 해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그냥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 이거 저번 방송 때 했었는데 우리 영화로 이걸 했었거든요, 저번에서는. 저번에는 우리가 그냥 영화와 그 영화 이걸 비교하면서 그냥 영화는 어무비, 그 영화는 더무비. 그렇죠. 더무비라고 하면서 저희가 차이점을 알려드렸어요. 더라고 하면 이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정황상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걸 말할 때 더를 붙인다고 했었거든요. 네. 한국말로는 그라고 보통 많이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도 제가 지금 그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를 붙여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문제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팩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치. 아니면 트루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팩트, 트루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일단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문장을 말하기 전에 팩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되게 논리적인 사실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불은 뜨거워, 이건 사실이잖아. 불이 어떻게 차가울 수가 있어. 물은 100도에 끓어, 이것도 사실이잖아.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들 있죠. 이런 거를 팩트라고 하고요. 트루스 같은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은 한국말 진실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그쵸, 진실을 사실보다는 되게 진실에 가까운 의미인데, 예를 들면 우리 취조실 같은 거 있잖아. 딱 가둬놓고 있지.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야 진실을 털어놔, 사실을 말해,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tell me the truth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게 트루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장이 나는 그 사실을 말해야만 해라는 문장인데, 여기도 정황상, 뉘앙스상 이제 트루스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서 제가 트루스로 좀 문장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I must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나는 뭐뭐 해야만 하니까. 네. 사실을 말하다라는 것만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말하다는 tell을 써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 사실이니까 the truth. 그렇죠. the truth를 쓰면 됩니다. 그럼 합쳐 볼까요? I must. I must tell the truth. 네. I must tell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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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너는 뭐뭐 해야만 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너는 뭐뭐 해야만 해라고 하려면은 뭘로 시작하면 될까요, 윤특기 씨? 주어를 you로 해서 네. you must. 그렇죠, you must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너는 가야만 너는 가야만 해. 이건 어떻게 할까요? You must go. 그렇죠. You must go. You must go. You must go. You must go. 너는 기다려야만 해. You mus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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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돈을 벌어야만 해. 진짜 짜증나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You must earn money. Earn money. 그래서 you must earn money. You must earn money. You must earn money. You must earn money. 너는 그 사실을 말해야만 해. 그 사실을 말해야만 해. 되게 센스 있는. 네. You must tell the truth. 맞아요. You must tell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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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게 약간 그거 같아. 예를 들면은 내 여자친구가 바람 폈어. 좀 뭐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자친구 그 다음 날 딱 만난 다음에 야, 너 어제 뭐 했어? 너 사실을 말해. 그럴 때 truth 쓰는 거 맞죠? 맞아요. 네. 아니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청취자분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감정이 입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빡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면은 너는 뭐뭐 해야만 해 말고 그녀는 뭐뭐 해야만 해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은 she must. 그렇죠. she must로 시작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녀는 가야만 해라고 말하고 싶다면은 she mus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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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기다려야만 해. She mus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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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돈을 벌어야만 해. She must earn money. 저한테 하는 말.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She must earn money. She must earn money. 아니요, 대답은 I must earn money라고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그녀는 그 사실을 말해야만 해. She must tell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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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데이 18에서 나오는 나는 뭐뭐 해야만 해 이걸 같이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어떻게 하셔야죠, 여러분? 자주 말해요. 네, 자주 말해서 이미 뭐, 기억하도록. 그렇죠. 아, 아주 우등생입니다. 네. 무슨 기억으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 안 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 그게 기억 바로 서술 기억이에요. 머리로만 기억하는 거. 그치, 그치. 절차 기억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절차 기억으로 바꿔주세요, 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데이 19, 오늘 한 거는 나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다음 방송에서는 데이 19에서는 나는 절대 뭐뭐 하면 안 돼. 이걸 배워볼게요. 뭐뭐 하면 안 돼. 오늘의 반대네. 네. 그래서 뭐 해야만 해가 아니라 뭐뭐 하면 안 돼. 네, 뭐뭐 하면 안 돼. 이걸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어민 랩 있으니까. 네. 요. 요. 요 있으니까 듣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자동 발사 영어.